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지난 10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3년 5월 초 칼럼의 제목은 Forget Me Not, 물망초. 'English for the Soul, Forget Me Not, 물망초. In a German legend, God named all the plants when a tiny unnamed one cried out, Forget me not, O Lord. God replied, That shall be your name. 어떤 독일 전설에 의하면 조물주 하나님이 모든 식물에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못 받은 조그만 풀이 외쳤다. 오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조물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이 될지어다. In a German legend, God named all the plants when a tiny unnamed one cried out, Forget me not, O Lord. God replied, That shall be your name. 물망초는 그저 이름만으로도 괜시리 눈가에 물기를 서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날 잊지 말아줘요. Forget me not. 짧은 세 마디. 그저 이 세 마디에 그만 가슴이 찡 해옵니다. Forget me not. 지극히 명료한 이 말은 애타게 간절한 소리로 그리고 맨살로 다가옵니다. 이미 모든 상황 모두 끝. 모든 게 끝난 후 지는 마지막 잎새가 내는 미세한 바람소리처럼 가늘게 떨리는 소리로 전해지는 Forget me not. 우리 모든 생명들 결국 때가 차면 이 세 마디를 속으로 되뇌우며 생명의 불꽃을 전소하고 떠날 것을 알기에 Forget me not 이 세 마디의 실존적 단말만은 우리 모두 안에서 진하게 공명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존재는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라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라도 있다면 그 존재는 결코 슬픈 존재가 아니랍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분이라도 내 기억에 생생히 존재한다면 그분은 결코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닐 터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속에 생생히 살아계신 존재, 굳이 물망초, Forget me not. 세 마디가 필요할까요? There is no death in remembrance. Remember me, Sarah. Remember me. And a part of me will always be with you. 기억 속에 죽음이란 없다. 사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럼 나의 일부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There is no death in remembrance. Remember me, Sarah. Remember me. And a part of me will always be with you. Kathleen Kent의 소설 이교도의 딸, The Heretic's Daughter에서 마녀 사냥에 희생되는 엄마가 딸 사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확실한 알면서 나오는 단호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자명한 깨우침으로
한 오락이 의심 없이 단단히 이루는 말씀이죠. 죽음이란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일 뿐 누구라도 기억 속에 나를 간직한다면 나는 이미 죽음을 초월했음을 왜 모를까? 내 딸 사라요.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나를 기억하는 한 나의 일부가 늘 너와 함께 하리니. 바로 내셔널 베스트셀러 The Heretic's Daughter 표지가 실려있네요. 영어 단어 remember는 기초 단어 중 하나이죠. remembrance라는 명사는 어떤가요? remembrance, 가끔 쓰는 영어 단어 중 하나이던가요? 기억이란 뜻의 remembrance. 영어로 쓰니 왠지 좀 더 시적이란 느낌이 옵니다. remembrance. 왠지 기억, memory 이상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remember는 다시라는 뜻의 접두사 re와 마음 챙김을 뜻하는 memorare가 합해져 생긴 말이죠. 다시 마음을 챙겨 상기한다는 뜻이죠. to be mindful again 이란 말이 바로 remember. 그러고 보니 remember는 다소 의지적인 행위란 것도 알게 되죠. 저절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다시 마음을 챙긴 결과가 바로 기억이란 뜻의 영어 단어 remembrance인 것입니다. A tiny plant cried out, Forget me not, O Lord. God replied, That shall be your name. 조그만 풀 하나가 외쳤다. 오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 조물주 하나님은 말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이 될지어다. 작고 겨냘픈 대한민국 여자 박선영 교수의 애절한 호소를 듣습니다. Forget me not을 애타게 외치며 간절하게 탄원하는 절실한 영혼 박선영 전 의원의 단달마 호소를 듣는데요.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공개적 단식으로 세상과 맞선 강단 있는 여자 박선영. 언론인, 정치인, 교수 이전에 사람의 사람답게 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위해 전심전력 생명의 불꽃을 태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장부 박선영. 그분의 Forget Me Not 외침을 듣습니다. 1950년 터진 한반도의 전쟁 언 63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잡힌 우리 국군 포로가 아직도 함경도 탄광지역에 살고 있답니다. 이젠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여직 조국 대한민국 땅을 향해 Forget me not을 애타게 외치고 있는 150명 안팎의 가련한 영혼들. 조용히 말하며 크게 행동하는 여인 박선영이 드디어 늙고 시들어가는 북녘당의 국군 포로 할아버지들을 위해 스스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Forget me not. Forget me not. Forget me not. 날 잊지 말아줘요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박선영이 이끄는 단체의 이름은 사단법인 물망초.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선 모임 Forget Me Not.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Remembrance 하라고 부추기는 물망초 모임. 대한민국뿐 아닌 전 지구적 호응이 시급한 2013년 5월입니다.
샬롬, 피스. 그렇게 2013년 5월 English for the Soul 물망초에 얽힌 전설을 소개하면서 Forget Me Not을 외치고 있는 물망초재단의 박선영 교수 목소리를 대변해 보는 것인데요. 가끔 시사적인 또 세속적인 문제를 어떤 형이 상학적인 내용과 버무려서 써보기도 했던 English for the Soul Forget Me Not 물망초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Cheers.